강정살 이베리코입니다. 이베리코. 오, 색깔 봐라. 예술대 예술 예술 예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요리기의 최전방 공격수 박민혁입니다.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었어요. 우리 구단주 여러분 부어 영상을 그렇게 좋아하시다니. 그래서 제가 또 다른 부어를 준비했습니다. 오늘은 강정살 새로운 부어 컨텐츠. 셰프 살짝 수분을 좀 닦아내자. 약간 좀 뭔가 다른 것 같죠 여러분? 돼지고기에 약간 좀 마블링 같은 느낌이 좀 있고, 얘가 2kg 분량인데 1kg면 충분합니다. 왜냐면 프라이팬에 2kg가 안 들어가. 얘는 국내산이 아니고요, 이베리코입니다. 이베리코. 뭐 굳이 이베리코 설명하지 않아도 스페인에서 넘어온 아이예요. 얘도 냉동 항정살이지만 제가 이틀 전에 해동을 아주 잘 해놨답니다. 얘를 통째로 굽지 말고,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.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자르세요. 근데 자르기 전에 살짝 좀 칼집을 내줘. 이렇게. 여긴 지방이 너무 많잖아. 이런 것들 떠내세요. 이렇게 이렇게 밀어가지고. 자, 이렇게 칼집이 앞뒤로 가면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써세요. 이제는 여러분들 뭐 이 소스 계량하는 거 뭐 일도 아니잖아요.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. 고춧가루. 자, 정면에 이거 뭐게? 입자를 봐봐. 미온. 미온이야. 이거 얘는? 설탕. 자, 얘는 살짝 누리끼리. 청주. 그 다음 얘는? 아하이, 우리가 뭐 시체를 언제 넣었니? 욕심만 났니, 지금까지? 에이, 미림. 고추장. 이제 조금 다른 게 여기서 나와. 왜? 고춧가루하고 고추장이 들어가서 농도가 너무 금방 날 수 있어. 그래서 물을 좀 넣어줘야 돼, 얘는. 물을. 고춧가루가 불면서 농도가 그냥 확 나버리거든. 그래서 얘는 좀 묽기 시작해야 돼. 오늘 들어갈 채소, 이제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. 마늘. 오늘 메뉴가 오늘 비 온다는 소식 솔직히 몰랐는데 비가 오니까 오늘 이 메뉴가 너무 잘 어울린다. 어? 자, 마늘 툭툭. 예? 쪽파 흰 부분. 오우씨, 천둥번개가. 쪽파 흰 부분은 소스로. 애호박 반 개만 반을 썰어. 그래서 반달 모양으로 좀 두툼하게 한 0.8 정도 되는 두께로 썰어. 식감이 제일 좋을 때 그거 한 7, 8 정도. 재보라고? 야, 씨, 너 이렇게 못 믿냐, 이렇게. 봐, 0.7 딱 맞지? 보여, 안 보여, 0.7. 정확하게, 이 옆에서 보이지? 옆에서. 이렇게 보면 딱 맞지, 그렇지? 보여, 안 보여. 자, 똑같아! 오일, 자작하게, 센 불에서. 한쪽 면을 완벽하게 시어링을 해야 돼. 그래야 소스가 맛있다. 부어! 펼칩니다. 건드리지 마세요.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. 건드리면 안 돼. 얘가 그냥 알아서 색깔이 날 때까지 기다리세요. 얘가 힘들어서 지쳐서 지가 색깔이 나. 야, 이거는 거의 뭐 냉동인데, 냉동이 아니라고 해도 믿겠다. 그지? 정민아, 봐봐. 야, 또 이렇게 비 오는 날 항정살을 구워 먹으니까 느낌 있다. 소주 한 잔 먹어야 돼. 소주? 야,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소주가 좀 땡기긴 한다. 보여, 보여. 더 내, 더. 색깔 봐라. 예술대, 예술. 그리고 항정살은 장점이 소위 오버쿡. 양쪽 면을 다 세게 구워도 맛있어. 쫄깃쫄깃하고. 얘는 반대쪽도 굽자, 그래. 쏙쏙쏙. 자, 반대도 구워. 야, 이 밖에 비도 오고, 여기 프라이팬에서도 비가 오고, 아주 그냥 뭐, 예술이구만. 됐어. 이러면 어떡해? 자, 호박. 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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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느낌인지 알지? 카드 치듯이 이렇게. 이렇게 넣으란 말이야, 이렇게. 딱 빈 공간으로 하나씩 몰아넣어. 딱 빈 공간으로 가잖아, 지금. 보여, 안 보여? 이게 셰프의 스킬이야. 자, 마늘. 후! 나도 한쪽 면이 더 세게 마이야르가 뛰쳐나올 때까지. 자, 뭔가 양쪽이 마이야르가 잘 올라왔다 싶으면 한 번만 호박을 좀 긴장감을 주는 거야. 이렇게. 자, 호박이 뭔가 이 겁에 살짝 질린 듯한 그런 느낌이 딱 오면 우린 부어! 먹음직 스럽다. 이제는 불을 중불로 줄였어요 여러분. 소스를 넣고 나서. 왜? 호박이 살짝 좀 뭉글뭉글하게 익으라고. 지금 고기를 익히는 게 아니야. 먹어볼까? 식감 미쳤다. 지금 약간 좀 긴장하고 있어가지고 좀 단단한데, 이게 호박이 익을 때까지 조금 뭉글뭉글이면
살짝 부들부들해질 거야. 왜? 온도가 쫙 올라갔다 지금 온도 떨궜거든. 여러분 얘는 그전에 부어편과 다르게 조금 더 시간을 끌고 있어. 언제까지 끓이냐? 고기는 신경 안 써도 돼. 호박이 익었나 안 익었나만 체크하면 돼요. 호박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. 호박 원래 이렇게 맛있는 거냐? 호박이 맛있냐 이렇게? 자 이런 큰 스푼이 집에 있으면 큰 스푼을 쓰세요. 약간 우리 좀 제육볶음 했을 때 약간 이 제육에서 나오는 그 기름하고 소스랑 살짝 엉긴 느낌 있죠 여러분?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. 그렇게 약간 좀 기름이 좀 있어야 나중에 또 이 소스와 밥 볶아 먹어도 돼. 오늘 이 느끼한 맛을 잡아주라니까 또 들어가잖아. 자 그럼 뭐가 들어가? 내가 가장 좋아하는 쪽밥 뿌려. 그리고 이 느끼한 맛을 날려줄 청양고추 하나. 조금 얘는 좀 신경 써. 고기 먹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씩 거의 딱 먹을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골고루 이렇게 퍼지게 딱 먹었는데 청양고추 막 세네 개씩 막 씹는 게 아니라 어떤 거 먹었는데 청양고추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청양고추가 있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 일반 양파 쓰셔도 돼요 여러분. 저는 오늘 적양파를 준비했습니다. 적양파 끝에만 하나 떼내. 여기 좀 질기니까 이건 이런 육수에 쓰시고 그래서 반쪽에 이렇게 얘는 조금 신경 써서 좀 썰어주세요 여러분. 마지막 터치니까 이쁘게 자 이렇게 썰어. 여기에 깨소. 자, 그리고 후추는 얘는 사이드로, 접시 사이드로 뿌려. 그리고 얘는 조금 양식의 느낌으로 담아봤어요, 여러분. 완성됐습니다, 여러분. 셰프! 또 밤늦게 시청하시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또 죄송합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야 이거는 솔직히 리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. 이거 맛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수가 없어. 왜 여러분 검증된 맛이잖아요. 거기서 파생한 거예요 제가. 와 청양고추 싹 씹으면서 식욕이 쫙 돌아. 호박을 오랜만에 먹는데 호박이 맛있네. 야 이것도 후장전제 술이 땡기는데 그치? 술이 없다. 얘는 와인이랑 먹기엔 좀 그런데 너무 옆에 캔이 사왔어요 제가. 맥주? 소주? 아 근데 오늘 비도 내리고 약간 좀 소주가 땡기긴 한다는데 사다줄 거야? 이야 오랜만인데?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잔에다가 뭐 마셔볼까? 이야 소주를 샴페인 잔에. 아 옛날에 소주를 그렇게 잘 먹었는데 이제는 소주가 먹기가 쉽지가 않아. 야 진짜 소주 오랜만에 먹는다. 아, 야 또 이 소주에 또 은근히 또 이렇게 끝에서는 싸한 매력이 있어. 이렇게 약간 칼칼한 안주에 빛까지 내리니까 소주가 어울리긴 하네. 여러분 늦은 시간에 야식으로 최고의 안주입니다. 꼭 만들어보세요 셰프.